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저는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연산군을 다뤘습니다. 이제 드디어 연산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중종시대로 오늘 접어들게 됩니다. 그 중종은 어떤 임금이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종은 부인이 패비윤씨 다음에 다시 정비를 맞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복동생이지만 중종 서자는 아니었는데 진성대군이죠. 그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중종 반정 과정에서. 출발 자체가 임금의 권력이 제로예요. 조선에는 네번 정란이 일어났는데 정란 과정에서 임금과 신하의 참여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권력이 투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임금이 많이 관여했던 게 태종,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인조, 그리고 중종은 제로. 아, 그러면은 아예 힘이 없었던 허수아비 임금. 완전히 허수아비죠. 그러면 이제야말로 이제 허수아비 임금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경연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신하들과 이제 임금과 이제 어떠한 이제 학문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주역 같은 것들이 등장한 적은 없을까요? 찾아보니까 중종 5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종 때 김응기가 선왕에게 주역을 진강한 적이 있으니까 그때 살아있을 때요, 김응기가. 김응기는 이제 중종 14년에 죽는데 그 후에 이제 김응기는 뭐 좌의정, 영의정까지 다 지낸 아주 이제 괜찮은 신하인데 그렇게 해서 김응기 또 유숭조라고 하는, 유숭조는 사실은 이제 그 관리로서보다는 학자로서, 그래서 주로 이제 성균관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인데 아마 학문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사람을 불러서 시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아닌데 그 이듬해 즉 중종 6년부터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중종 7년에 걸쳐가지고 주역을 경연해서 진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또 어떤 괴에 관련된 케이스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중종 6년 1월 12일 날 이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사관, 사실 석이 비슷한 건데 그래도 뭐 발언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중종한테 건궤를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역 건궤 효사는 6개가 있는데 선배 유학자들이 모두 이거는 순임금한테 해당되는 순임금의 사실을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건궤는 사실은 현실에는 거의 없는 궤로 알려져 있죠, 그죠? 요렇게 요게 이제 건궤인데 순임금의 일인데 대신 이제 신이 상께서 지내 온 과거를 쭉 돌이켜 보니까 구오에 합치됩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효사, 여기에 있는 효사가 뭐냐면 비룡재천, 비룡이 하늘에 있으니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뭐 이런 이제 약간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부 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용으로. 비룡이라고 하는 거는 드디어 임금이 돼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우리 용비어천가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비룡. 아. 그냥 임금이 됐다 이게 아니고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이때 대인은 이 신하예요. 이 신하. 함께 뜻을 함께 하는 이 신하하고 그 뜻을 합치하면 좋은 정치를 할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이 말을 하면서 순임금이 임금에게서 선의를 받았으나 노래하는 이, 송사하는 이, 조예하는 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귀순한 다음에야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이것이 마치 중종이 백성들한테 추대받은 일하고 비슷하다. 사실 억지죠. 조금 억지죠. 근데 실제 요새 하시는 일을 봤더니 순임금이 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래는 일은 모두 공론인데 따르지 않으시니 저 공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자학자들이 임금을 압박할 때 쓰는 수단입니다. 아, 아니 예. 왕조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왕명이죠. 예. 근데 왕명인데 공론이 있다고 이렇게 압박하는 이 툴은 사림들, 지네들 얘기. 그걸 공론이라고 포장을 해서 상투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미 주역이 군왕의 제왕학책이라기보다는 신하들이 임금을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이런 용도로 이미 중종 때 이게 쓰이고 있는 사례여서 제가 살펴봤는데, 참고로, 이제 왜 이게 순임금의 일이라고 하냐면요. 이걸 이제 초구라고 하죠. 구는 이제 양효니까, 맨 밑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잠룡, 물룡이라고 해서, 잠룡은 말 그대로 연못 안에 용이 잠겨 있어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 용은 쓰지 마라. 혹은 또 반대로, 자기가 쓰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미하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임금은 농부였거든요. 예. 역산이라는 데서 그냥 밭갈도 농부였어요. 그때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룡재인 이견대인이라고 해서 바로 요것도 이견대인인데 이거 뭐냐면 현룡 드디어 이제 밭에 세상에 나온 거예요. 용이. 그러니까 요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는 게 이 사람한테 중요해요. 아까는 임금은 또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신하가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견대인이란 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군자 종일 건건이라고 해서 석척약 여무구라고 그랬는데 군자가 하루 종일 쉼없이 힘쓰고 건건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혹시 두려워하는 거죠. 즉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없나 낮에 했던 일 중에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하면 다소 위태롭긴 해도 허물이 없다. 이게 뭐냐면 이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조심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요때가 임금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 자기 수련도 하고 또 일의 성과를 보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초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말인데 혹약재연무구라고 해서 이제 혹약 뛰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도약할 때 여기서는 과감하게 도전해도 좋고 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밭에 아까 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밭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뛰어오르라는 얘기. 있죠. 본전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금이 제안이 온다면 거절하지 말고 받아라. 그래서 요임금이 하니까 순임금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좋은 신하들하고 좋은 정치를 했고 맨 위에는 이제 늘 나오는 것처럼 항룡유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임금을 벗어나서 상왕이 되는 거예요. 상왕이 됐으면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위는 높아도 권력은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가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회장 뭐 이런 거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물러난 대통령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유해 니우칠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태계를 조합해 보면은 이게 각각각의 역할에서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이상행에 가까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건궤고 또 이제 곤궤가 있잖아요. 이거는 임금의 궤예요, 임금의 궤. 곤궤는 신하의 궤 여섯 가지. 돌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곤궤를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이걸 보면요, 한 사람이 이 생애를 살려면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평민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궤가 해당되는 거는 순임금이 일단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역사에서는 평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천자가 된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유방. 완전 평민.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생애를 대체적으로 나눠서 보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현대가의 이제 정주영 회장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밑바닥에서 이제 시작해서 종업원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이렇게 키워감고 마지막에 회장에서 물러나고. 네, 여기 이제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 그 얘기 하셨으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물러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대통령 출마했죠. 예, 그래서 유해. 아, 응? 그 마지막까지 다 올라갔었는데 스톱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유해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태종은 해당이 돼요. 태종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 출발해가지고 문과급제하고 이제 아버지 덕 좀 보고 단계 단계에서 자기 힘으로 올라왔죠. 아, 그 원래 무인 출신이었으니까 평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근데? 그 정도 평민이 벼슬이 없으면 평민이죠. 아, 벼슬이 없는 상태 시작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중국에서 주원장, 주원장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되죠. 명나라 세운. 왜냐하면 완전히 저 절에서 그냥 심부름꾼으로 출발해가지고 황제에 올랐으니까 당대 그런 저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 건궤를 채화한 임금은 중국 우리 통틀어서도 다섯 명도 안 될 정도고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보기 어렵다 해서 이걸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궤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수성가 이런데 그게 이런 형태를 띄고 쭉 가면은 자수성가 왕이 되면 자수성가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중종은 이제 신하들과 논쟁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런 식으로 좀 주역을 활용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종이 아쉬운 거죠. 이 왜냐면 중종이 그 진덕수의 대학연의도 부인하고 같이 읽고 리더십에 굉장히 관심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심약했어요. 심약하면 강명한 군주가 될 수가
없죠. 그 문제점을 중종이라는 사람 제위 40년 동안 내내 보여준 결과가 강한 신화가 나오고 강한 외척이 나오고 강한 후궁들이 나와가지고 정사가 엉망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때 임금은 굉장히 취약하리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역을 가지고 원래는 임금이 공부해야 되는 이 제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외가라든지 신화라든지 아주 이거 가지고 본인들끼리 더 신나서 공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알겠죠. 이제 점점 주역 하나만 가지고서 그 임금마다 담아보면 조선 역사가 왜 그렇게 흥망성쇠가 그렇게 이어졌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취약한지 그 다음 이제 왕을 살펴보면은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 그 취약한 왕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